안녕하세요. 김치병인 강순입니다. 오늘은 명절이 닥쳐오니까 나박김치를 꼭 담아야 될 때라 한번 맛있게 담아보겠습니다. 네. 나박김치를 담으려면 요즘에 우리가 나박김치 담으면 무하고 배추하고 섞어서 담는 게 나박나박 썰어서 나박김치라고 그러는데요. 오늘은 저는 봄동을 넣고, 고추 한 봄덩이 요새 달고 그래서 그걸 넣고 좀 나박김치 담아보려고 그래요. 네, 이렇게 보면 물을 이렇게 봄덩을 이렇게 썰어놨어요. 이렇게 큼직큼직하게. 봄덩이 250g. 무는 좀 적은 걸로 반개 정도 넣었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좀 쓰는 거.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네,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배추도 납작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썰어서. 예, 요게 지금 배추가 저기 봄동이 이렇게 가져도 그 머리통 있는 데가요 아주 지저분하고 깨끗지가 못해요. 그래서 고기 미끈덕거린 거다 이렇게 닦으셔야 돼. 그래갖고 한 네다섯 번 닦아서 물쫙 빼갖고 이렇게 썰어놓은 거예요. 요거는 뭐 엄마들 안 보여드려도 다 이렇게 쓰시죠. 그리고 뭐 옛날에는 이렇게 쭉쭉 찢어가지고 넣고도 많이 담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이제 여기에 물을 타야 돼요. 왜냐하면 물을 또 이거는 하얗게 동치미 같이 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담는 거는 다 고춧물이 조금씩 들어가야 김치가 맛있거든요. 지금은 배추 백김치도 백김치만 담으면 조금 맛이 없듯이 거기도 그래서 고추씨 같은 걸 조금 제가 넣거든요. 근데 요거는 그렇게 지저분한 건안 넣어도 그래도 고추 같은 게 들어가서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아주 칼칼하고 익으면 맛있고 시원하고 또 명절 때는 기름기 있는 거 먹으니까 필히 물김치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꼭 지금 담아보려고 그러는데 요게 지금 물이 1리터예요. 맹물. 1리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고춧물을 풀을 거예요. 이렇게 두 큰술만 일단 타보고 이게 너무 시뻘게도 그렇게 이 우리나라 이 고춧가루는 그렇게 뻘겋지가 않아요. 이제 생고추 갈아서 넣기나 하면 뻘걸나나 그냥 수수하게 주황빛 나는 정도로 무난하게 쓰시면 돼요. 이렇게 두 개를 딱 이렇게 두 큰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요게 불어나서 우러나더라. 너무 또한 번만 쓱 해버리면 저도 빨리 하고 싶지만 이게 한 번만 하면 좀 아깝잖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물을 지금 고춧물을 만들어 놨습니다. 이제 요거는 멀겋게 썼어요. 멀겋게 한 컵. 한컵 정도 부으시면 되고요. 여기에 다시마 육수 한 컵이요. 넣으시고 마늘 큰 수저로 수북하게 한 큰술이요. 이제 소금이요. 소금 두개 넣으시고요. 집집마다 이게 또 간뺀 거에 따라서 틀리니까
한번 해서 소금이 녹으면 간 한번 보시고 간은 이제 더 넣고 덜 넣고는 이제 엄마들 입에 맞추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요. 이제 집집마다 이 고춧가루 같은 게 이게 다 맛이 또 각각 다 틀리니까 담아도 맛은 익히는 용도에 또 기술이 있어야 돼요. 김치는 잘 담아야도 되지만 김치는 손질하고 이 관리하는 데가 또 맛내주는 비법이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무하고 배추하고 요 봄동 배추예요.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여기 간 두 스푼 한 데다 이렇게 넣을게요. 저는 절이고 안 합니다. 이게 떠야 되니까 절이면 나중에 위에로, 밑에로 다 가라앉아요. 그리고 이런 거는 그 김치국물 간이로 다 지금 자기가 절여지거든요. 처음에는 이렇게 빡빡한 것 같아도 나는 건더기가 많은 게 좋아요. 그러면 조금 여기에서 좀 멀겁게 더 잡고 나는 요대로 좀 되직한 게 건더기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본인들 취향에 맞게 해서 간만 맞추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신경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쪽파. 네, 이게 자꾸 이렇게 수저로 손질하면 금방 절여져서 물에도 올라와요. 이게 근데 이제 저도 여기다 뭐 사과니 양파니 뭐 막 그거 갈아놓고 싶지만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가정집에서는 좀 오래 먹다 남으면 오래 둬야 되니까 그런 거는 저는 안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해보니까 빨리 식고 익고 나면은 또 그게 뭐 이상한 맛이 좀 변질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게 뭐 저라고 사과배가 없어서 안 넣는 게 아니라 김치에는 철저히 제가 하고 하는 맛내는 비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철저히 남이 넣어도 저는 안 넣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. 뭐 단맛은 단맛 안 내도 돼요. 뭐 단맛 넣는다고 지금 세상에 나오는 재료들이 얼마나 달고 짜고 뭐 별게 다 들어가 있는데 집에서 단 거 그거 조금 넣는다고 막 어떤 사람은 뭐 요리에 비법에서 말도 하고 그러시더만 상관없어요.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. 그리고 과일 넣는 거는 부지런하시면 돼. 3일에 한 번씩 김치 담든가 뭐 며칠 먹어서 맛있게 끝나든가 그러면 좀 힘들더라도 좋은 음식 먹으니까 좋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쪽파 넣고 홍고추, 청고추 두 개씩 넣었어요. 이렇게 갈아서 넣고 이제 요게 고추가 들어가서 우러나야 이 김치가 뭐라 그래야 되나 구수한 맛 나나?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. 구수하다고. 고추물 푸는 것도 맛있으라고 푸는 거지 빛깔도 좋지만 맛있어야 되니까 제철때를 가려서 해셔야 돼요. 지금 이걸 하얗게 담는다 그러면 조금 야채에서 비릿한 냄새 좀 맛이 떨어지는 그 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꼭 지금부터는 고추물이 다 들어가는 김치가 이제 담아질 거예요. 네, 이렇게 해서 또 맛있게 담아줬으니까 간은 한 번 더 보시고요. 맛있게 담아졌습니다.